봉길 해변 바다 소식입니다. 지형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테트라포트 앞쪽으로 갠목은 튀어져 있고 좌측으로는 파도로 자갈모래가 쓸려 올라와서 해변으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봉길 해변의 참숭어 밀치는 강원도 지역보다 시즌이 빨리 온다 라는 영상을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방생하는 고기 잡으러 오는 분들이 몰랐던 그 부분에 실망을 하고 봉길에 투망을 하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참숭어, 밀치 잡혔던 것은 100% 방생고기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는 현재 저쪽으로 방생고기 판매하는 횟집에 참숭어, 밀치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숭어를 방생을 하면 이쪽 기수역으로 몰려들어서 투망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 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수족관에 숭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생하는 고기는 주로 장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 머릿속에 잊어지면 다시 참숭어 그러니까 밀치 그거를 취급을 하면서 방생을 할지는 몰라도 지금 올해는 수족관에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숭어를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 한방 쳐서 잡았던 분들은 그 전에 방생한 참숭어였습니다. 이 시즌에 참숭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실망을 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스포츠 투망 자체를 즐기시고 방생한 고기면 어떠냐 먹는 음식인데 라고 하신 분은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봉길에 투망을 자주 안 하는 이유가 방생한 고기도 찝찝하지만 그 방생한 고기를 잡으려고 미끌림이 심한 곳에 투망을 찢어 먹는 것이 그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봉길에서는 투망을 뭐 1년에 몇 번 던지지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참고하시고 봉길에서 투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방생용 민어 있습니다. 여기도 민어가 있습니다. 방생용 밀치, 참숭어는 없습니다. 밀치는 아예 없습니다. 무슨 고기 방생했는데요? 통이 와 그래 큰겨? 예? 장어도 방생해요? 장어를 방생한다고 저 깊은 또 70마리 이상 되니까 진짜 많으니까 70마리를 부었어요? 장어를 방생한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